중동호흡기지국은 메르스 의심 격리자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공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줬으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좀 늦게 대처한 것 같고 지금 이미 병원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너무 늦게 밝혀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건 당국에 대한 뭐 조금 초동 조치도 좀 많이 느렸던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체계 자체가 조금 약간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느린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문제보다도 좀 국민적인 어떤 정서도 약간 너무 좀 공포심이 좀 너무 크게 확장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초기 대응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격리를 하거나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그 주변 지역을 좀 더 이렇게 먼저 알리고 그랬으면 약간 초기 진압을 잘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막 감염자가 1,000명 단위로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병원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주고 이게 빠르게 전염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정부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제 치료하는 이제 감염자 병원 그쪽에서 병원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 병원을 안 가서 전염이 안 될 텐데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감으로써 오히려 병원에 가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정부에서 계속 이제 뭔가 올해 초부터 또는 막 이제 세월호부터 뭐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니까 이제 인터넷들에 있어서 뭔가 선동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르스가 의학적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짜 무슨 그 SNS 바이러스처럼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르스가 왔을 때 인천의 초동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진실을 밝히고 초동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시민들 너무 겁이 많이 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메르스 의심 환자인데 보건소를 가보니 잘 모르겠다고 서울병원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전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아니고 그냥 감기 환자였어요. 그래갖고 보건소에도 그에 맞는 타당한 잘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협의체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불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일보TV 황유미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서울